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더 추워지기 전에 저희가 한번 밖에 나왔는데요.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고 나누도록 하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끝까지 30절까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참 힘들었었죠. 6.25 전쟁도 있었고 또 그 전에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우리 예수생명교회 온라인 가족분들, 오프라인 가족분들 중에 부모님께서 그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일제시야 식민지에 36년 동안 있을 때 고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눌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한과 고통과 그런 아픔을 우리 조상들은 겪으셨고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도 겪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한때는 한국말을 못하게 했었죠. 그죠? 조선말을 못하게 했고 어떤 어르신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한국말, 조선말을 쓰면 퇴학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일본말로만 쓰게끔 하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한국말로 말을 할 수 있고 또 한국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한국의 문화도 발전시키고 또 한국의 그런 교육도 젊은이들에게 차세대에게 한국인이 알아야 되는 그런 역사나 그런 전통을 가르치고 우리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날 때부터 박해는 시작됐었죠. 그 박해는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욱더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에 방해를 한 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 요거 먹으면 너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 아이고 그거 거짓말이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 속임수를 쓰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방해를 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박해, 그죠?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사실은 창세기 3장, 곧 우리 인간인,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그것은 뱀이, 그죠? 사탄이 인간을 속이면서 그렇게 됐고 우리가 거기에 속임수에 넘어갔었고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죠? 그때부터 사실은 박해는 시작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좌파하고 많이 싸우고 있죠. 그죠? 정말로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요독성서 같은 데서 고문당하시고 또 특히 크리스천들은 매일매일 더 심한 고통당하시고 화학 그런 실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가족을 한꺼번에 가스실에 넣어서 가스로 실험해서 몇 분 만에 죽나 시간을 체크하고 배추잎에다 독을 묻혀서 먹였을 때 과연 몇 분 만에 먹고 나서 죽는가 실험 대상도 되고 수많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문을 우리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당하고 계시죠. 그러한 북한과 손잡고 있는 정치 세력이 또 지금 대한민국에 있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공산주의에 먹혀가고 있는 상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적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하신 것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참 사랑하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기도도 들으시고요. 또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들의 그 기도도 들으시고 또 해외에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이 빨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끔 우리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남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건 자유민주주의로서 통일이 돼야지 고려 연방제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의 책임이 참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자들에게 커다란 축복을 주셨고, 장자라는 건 뭡니까? 맏형이죠. 맏형은 뭐예요? 전에 피라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것을 아우들에게 알려주고, 그죠? 또 대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진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맏형의 일이고, 또 크리스천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맏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맏형들이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맏형들도 그야말로 장자권을 뺏기는 그런 어떤 비극이 생길 수 있으며, 여러분들 각각에게 하나님은 맡겨놓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 안 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고 말을 안 하고, 또는 베리칩이 됐던 이름이 RFID가 됐던 짐승표 666을 나눠주는 때가 왔고 나눠주고 있으니 받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안 하면 그 피값을 여러분이 받게 돼요.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레마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 빌립보서 1장 5절에 나온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안에서 머무르고 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너희가 뭐예요? 너무 나는 기뻐서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 열매 9가지 중에 뭐가 있어요? 희락, 그죠? 희락 있고 사랑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온유, 자비, 충성, 그리고 또 오래 참음이 있죠. 인내가 있어요, 그죠? 성령을 받은 사람, 또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한 없이 주시는 사람들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계속 받는 사람들의 증거는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이고, 또한 Theological Seminary, 풀러 신대원에서 선교 신학이라는 클래스를 제가 택했었는데 거기서 컬스틴 킴 교수님, 영국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의 분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있는 자, 즉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겸손하고,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맏형들에게 그러한 일을 시키세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오늘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우리 저희 피라비 목사님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생명교회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죠, 여러분들을 다, 그죠? 그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죄진 상태에서 그때 회개도 안 하고 죽었다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한 상태에서 죽었다면 너희들은 다 지옥행이었을 것이다. 제 책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지금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출판됐는데 1권하고 2권은 아마존, 해외 아마존닷컴이에요. 그냥 아마존닷컴이 아니라 영어로 아마존닷컴 치셔서 제 이름 해선홍을 치시면 제 책이 쫙 9권이 나오는데요.
지금 5권, 2권, 4권, 5권은 다 품절이 됐어요. 그 1권인가요? 보시면 제가 자살 마귀에 속아서 자살 시도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때 만약에 자살 마귀한테 속아서 자살했을 때 정말 죽었다면 저는 지금 지옥에서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내 자신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게 되면은요 회개할 기회가 없고 자살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죽인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오늘 저한테 그걸 리마인드 다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죄 졌을 때 그때 죽었으면 너희들은 지옥행이었는데 그런 너희를 내가 구해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시 씻겨줬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죄종으로 맏형으로 장자권을 주면서 그죠? 영적인 장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장자의 일을 해가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계속 받아야 주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하루아침에 딱 생기진 않지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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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너희들은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천성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컨버전 회심이 되는데 한 번만 딱 회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으로 성령으로 변화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변화하면서 너희들은 천국행이 될수 있는 특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유 왜뭐 나한테 뭐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뭐 나한테 주님이 뭘 그렇게 잘해줬다고? 뭐 나한테 그냥 딴 사람 시키지 왜 귀찮게 맨날 내가 이걸 해야 되지? 금식하라고 하면 금식해야 되고 또 성경 또 어디 읽어라고 하면 읽고 또 새벽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일들을 너희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한테 맡긴 그 영혼들이 다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피값을 너한테도 묻기 때문에 너희들도 지옥에 가는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영 신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가난했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식민지로 36년이나 우리는 힘들었었고, 6.25도 우리는 겪었고, 나라가, 한반도가 반동강이가 나서, 그죠? 이산가족도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희망이 필요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구신 새마을운동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밥도 먹기 힘들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때는 희망을 줬었어야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항상 잘 먹고 잘 살고, 항상 반짝반짝 거리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십니까? 29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뭐예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 고난이라는 거가 뭡니까? 꼭뭐 순교를 당하고 꼭 예수 믿으면 너 죽여라는 그러한 사회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알리게 되니까 그것만 고난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들과 나의 계획들을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로 계속 태움을 받으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간다, 해야 한다라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의 종들은 또한 여러분들 중에 기독군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서 한 9년 동안 지금 살고 계시는 기도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부자 동네의 척추 의사셨어요. 그러니까 돈도 너무 잘 벌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너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분의 아내분이 저희 그때 기도 모임 하는데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내가 아무래도 심리학 박사를 따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희 남편이 그렇게 부자 동네 최고 가는 척추병원 의사인데, 미국 동네에서? 왜 갑자기 그 좋은 직장을 관두고, 뭐, 북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지금 9년째 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합니다. 이거는 내가 심리학 박사학위를 따서 그 내 남편을 이해하려면 이혼 심리학 박사 코스를 해서 내가 그 남편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해서 기도를 해봤어요. 피로베 목사님도 저도 또 우리 다른 우리 미국에 계신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해봤어요. 했는데 주님께서 맞대요. 진짜 남편분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래요. 그러면 아내로서는 굉장히 놀랍죠. 그렇게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동네에서 척추병원을 했고 또 인기 있는 의사셨고 돈도 잘 버시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라. 그 대신 또 그냥 기도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하루에 세 끼도 아니고 또 두 끼면 또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그래서 그분이 9년 동안 그렇게 희생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사시는데 그분은 물론 기뻐하시죠. 행복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어떤 영적인 숙제, 어떤 육적인 숙제를 받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안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붙어있는 여러분에게 붙이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사냥 갔다 와서 아주 배고파서 너무너무 배고플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나 그 팥죽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주면 되는데 야곱은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맏형의 축복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내가 이 팥죽 줄게. 그러니까 육에 약했던 에서, 그죠? 육에 굉장히 약했던 것이죠. 육에 약했던 에서는 야 내가 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팔아버립니다. 말로 팔아버려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번에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집에 갔을 때 나를 환영해준 사람을 우리 집에서 나를 환영해준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그게 입단가요 목사님? 입단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번 전쟁만 이기게 해주신다면 지금 적군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데요. 이번 전쟁만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전쟁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나를 처음으로 환영해주는 맞아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입다가 그런데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죠. 이기고 나서 집에 딱 갔는데 누가 제일 먼저 그 입다를 환영해줬나요? 딸. 그죠? 그가 사랑하는 딸이 가장 먼저 막 달려나와서 아빠를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입다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만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집에 갔을 때 나를 처음으로 환영하는 자를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딸 어떻게 돼요? 입다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대로 인생이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면 그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다시 리턴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야곱한테 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그까지 팥죽이 문제냐 그죠?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장자로서 맏형으로 영적인 맏형으로 너희들을 뽑은 것은 너희들과 함께 나의 것을 누리기 위함이고 생명을 구할 때 그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내가 느끼는 이 기쁨과 사랑을 너희들도 느끼게 하기 위함이고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와 내가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아야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 내가 너희 말고도 쓸 사람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들을 어떻게 돼요? 마른 뼈에 살을 입히시고
심줄을 입히셔서 근육을 입히셔서 마른 뼈가 어떻게 됩니까? 군대로 만드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희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알았어. 그럼 너 안 할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뭐 딴 사람 시키지 뭐 하고 마른 뼈를 그야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말라있는 그 뼈를요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장자권을 뺏기면 에서처럼 우리가 만약에 장자권을 우리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면 그 팥죽 한 그릇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팥죽 한 그릇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팥죽 한 그릇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팥죽 한 그릇은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어느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과연 기뻐하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는가? 아니면 피의식을 가지고 하는가? 그것을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의식은 마귀가 갖다주는 씨앗이다. 뱀이 하와에게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을 때 그 뱀은 간악한 교악 아주 그 간사한 그 뱀은 하와한테 어떤 마음을 심어놓냐면 피의식이라는 마음을 바로 심어준 것이죠. 어떤 피의식이에요? 어머나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내 남편 아담이 하나님한테 들어서 얘기했는데 뱀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네.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어머나 이걸 오히려 못 먹게 하셨네 라고 이걸 안 먹으면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피해 의식을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 예수 생명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앞으로 주님께서 쓰시고 싶어 하시는 수많은 포텐셜 일꾼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일꾼들에게 사탄 마귀 귀신들은 어떤 공격을 하고 있냐면 피해 의식을 계속해서 줍니다. 피해의식을 계속해서 불어넣으니까 이 일을 하면 장자의 일을 하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계속 주입해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영적인 선물을 줬어도 그게 귀중한지를 몰라요. 우리 학생 중에도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제 거 유튜브 집회를 보다가 방언을 받았고 또 이너힐링도 받았고 이너힐링 하는 것도 저를 통해서 이너힐링 그 세션도 받아봤고 그러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켰는데 결국에 항상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이 피의식이 있다. 피의식이 있다. 피의식이 있다. 피의식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쓰시거든요. 감사의 반대는 피의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피해를 많이 봤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뱀이 하와에게 야 이거 보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아 내가 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이네 왜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인데 라고 거짓의 피의식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마다들로서 그죠? 맏형으로서 영적인 맏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주시는 건데 그것을 못 보게 마귀는 계속해서 피의식을 불어넣습니다. 나는 영적인 맏형이 돼서 나는 영적인 장자가 돼서 나는 주의 종이 돼서 이것도 못해봤고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어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또 이러셨죠. 너희들이 지금 받는 고난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또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것을 계속 알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정말로 내세가 있더라고요.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이 무시무시하니까 지옥에 안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을 여러분이라는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의 죄 없는 거룩한 피로 우리를 깨끗이 만드셔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분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뽑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고 마귀가 암만 피해의식의 씨앗을 전해줘도 그것을 받아먹지 않고 믿음의 방패로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무찔러야 하는 그러한 또한 영적인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요 받고 또 같이 묵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과 함께 해야 돼요.